오늘은 뭘할 거냐? 태양계 역학 두 번째입니다. 잘 나옵니까? 어제 찍었는데 열심히 화면을 딱 봤더니 포커스가 나간 거야. 안개가 껴서 다치고 다시 찍었어. 나혼자막또떠들고앞에막사람앉혀놓쳐봤고혼자30분떠들고가끔그럴때만너무열받아자오늘은오늘도역시태양계의역학입니다자우리지난시간에뭐배웠죠지난시간에배운거떠오른다라고얘기해봐요기억나는거어떤거배웠어뭘배웠나요우리지난시간에우리금요일에뭐배웠어케플러법칙기억나케플러법칙케플러법칙뭐였어케플러법칙몇가지있었죠세가지있었죠세가지어떤거타원궤도법칙그다음에면적속도의경우법칙그리고조화의법칙이있었어요그다음에뉴턴의운동법칙을배웠는데제1법칙인관성의법칙제2법칙인가스법칙제3법칙인작용반작용법칙그리고거기더불어서자조화의법칙을증명하기위해서뉴턴이세웠다물론이제조화의법칙을증명하려고이제이이론을세운건아니지만자모든물체질량을가진모든물체는서로뭐한다끌어당긴다라고하는무슨법칙만유인력의법칙에대해서우리가지난시간에배웠습니다이만유인력의법칙을이용을해서조화의법칙을증명을해봤고요그다음에또뭐했어뭐배웠지우주관의변화에대해서살펴봤어프톨레마이오스의천동설과코페르니쿠스의지동설에대해서우리가봤단말이야그러면서마지막에이제뭐라고설명을했었냐면천동설이나지동설이나천체웬만한현상은설명이된다안된다설명이된다근데왜지동설이맞았죠지동설로만오직설명이가능한증거들이있다고했잖아요그치그증거가어떤게있었죠첫번째는금성의보름달기상또어떤거별의연주시차그리고또지구를중심으로돌지않는목성을중심으로돌았던갈릴레이의위성관측을통해서지구를중심으로돌지않는천체도있더라라고하는이런여러가지증거들을통해서지동설이맞구나라는걸우리가배웠잖아그쵸기억나죠계속새롭게납니까오늘이제거기에이어서그러면이제천체의운동에대해서볼거야근데우리는어디에살아우리어디에살아요우리집에살죠우리집에사는데우리가사는이행성이름이뭐야지구얼스라고하는얼스라고하는지구잖아지구이지구에는그럼어떤운동들이작용을하고있느냐지구의운동에대해서살펴볼거고그다음에지구를또중심으로도는천체가하나있지누구그임유명한달은그러면어떻게운동을하느냐거기서이제볼거예요태양계역첫번째로볼건뭐냐지구의운동인데처음은지구의자전에대해서먼저한번살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자지구의자전인데자전이라고하는거는뭐야자전이라고하는거는뭐예요자전자전이뭐야자전스스로자전은돈다맹글맹글돈다지구의자전이라고하는거는스스로돈다스스로돈다한번생각해보자지금어떻게스스로돌아그자리에서이제한바퀴돈지구만자전할까아니요웬만한천체들도다자전을하고있죠지구입니다지구지구이고지구느낌을주기위해서일단표시해볼게요지구같나얼룩덜룩지구같아요자이렇게되고자이지구는어떻게자전을하냐자지구의자전자전이라고하는게스스로한바퀴돌는데지구는자전주기가얼마일까요지구의자전주기는얼마일까요한번찍어봐지구의자전주기는얼마일까24그렇지24시간일일일일하루지하루그쵸자전주기하루하루는
우리가 이제 낮과 밤이 됐다 사실 아침 되는 걸 하루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루야 하루. 왜? 한 바퀴 도니까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시간을 나누면 얼마? 24시간이다. 자전주기가 1일에 24시간 도니까 24시간 도니까 그러면 한 시간에 몇 도쯤 돌까? 한 바퀴는 몇 도예요? 그렇지, 360도죠.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 정도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쓰면 좀 몇 도 이동할까? 한 시간에 한 15도씩 이동할까? 15도 퍼 h죠. 15도 퍼 h. 그러니까 1시간에 15도씩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자전 방향 그럼 지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자전을 하느냐? 딱 그림 보니까 지금 어디서 어디로 돌고 있어?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어요.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어. 아, 선생님 그러면 앞에서 볼 때는 이쪽에 서고 이쪽에 동이라는 걸 치고 동이라 치고 그럼 이제 이게 뒤로 돌 때는 동서 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언제나 기준은 뭐야? 우리는 앞면을 기준으로 앞면을 기준으로 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다? 여기 이렇게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동쪽이지만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가 서쪽이 되잖아. 이렇게 돌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돼요. 어? 그 다음 서에서 동으로 돌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방향이라고 하느냐?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자,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동에서 떠가지고 남을 지나 서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 달도 동에서 떠가지고 남을 지나 서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 별도 동에서 떠가지고 남을 지나 서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래?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돌아? 지구가 뺑뺑 도니까. 잠깐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도니까. 내가 이렇게 돌면 여러분 보기엔 내가 뺑뺑 도는 것처럼 보이겠네.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반대로. 내가 서에서 동으로 돈다면 여러분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있게 되느냐. 자, 자전의 현상.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태양의 일주운동, 그러니까 천체의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거지. 천체의 일주운동이 나타납니다. 자,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 하루 동안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움직임을 일주운동이라고 하지. 그럼 1년 동안 움직이는 건 뭐라고 할까? 그렇지, 연주운동이라고 하죠. 연주운동이 일단 지구의 공전을 하면서 다시 배울 텐데. 자, 천체의 일주운동이 있고 이 천체의 일주운동 중에서 그러면 태양의 일주운동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냐? 낮과 밤이 나타나는 거지. 그 중에서 이제 낮과 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달도 일주운동하고 별도 일주운동을 하잖아. 다 방향이 어디야?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 태양사 일주운동 그리고 별의 일주운동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낮과 밤이 나타난다는 것 외에 또 이제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이제 특이하게 좀 봐야 될게 하나가 있어. 특이하게 좀 봐야 될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별의 일주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별의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은 조금 중요한 게 이게 칸을 나눠서 이해를 해야 돼. 칸을 나눠서 이해를 해야 돼. 여기 네 개의 네모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를 한번 그려보고 여기를 동, 동, 남, 서, 북이라고 해볼게요. 약간 좀 삐뚤삐뚤하다. 삐뚤삐뚤해서 잘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평선이 이렇게 있고 자, 별들은 어디서 떠서? 동으로 떠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별자리들이. 그치? 그러면 동쪽 하늘에서는 지금 별들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동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동쪽에서는 별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남쪽 하늘에서는, 남쪽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요렇게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을 그림. 그 다음 이쪽 서쪽 하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겠어? 서. 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나 다 이렇게 지는 모양이 되겠지.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서쪽은 이렇게 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동쪽은 뜨고 남쪽은 지나가고 서쪽은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여기는 북쪽 하늘이 없잖아. 그럼 북쪽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라고 생각을 했더니 요 좌좌측 끝에 누가 있냐면 여기 북극성이 이렇게 딱 맞다 해서 북극성 우리가 뭐 밤하늘에 별을 찾을 때 절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콕 있는 요 북극성은 왜 안 움직일까? 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잠시 떠올려보면서 북극성은 왜 움직이지 않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지구가 뭐 한다?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뱅글뱅글 돈다 라는 증거 중에 뭐가 있었어? 별의 연주시차가 있었지. 연주시차라는 거는 거리가 멀어지면 커져요? 작아져요? 거리랑 연주시차는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북극성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 북극성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왜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 왜? 무엇 때문에? 왜 때문이죠? 연주시차가 뭐해서 너무 작아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연주시차가 거의 0이야. 그러니까 이 자전축의 끝에 거의 맞닿아 있는 셈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전하고 뺑뺑 돌 때도 끝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북쪽 하늘은 그럼 어떻게 될까? 북쪽은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냐 라는 거지. 북쪽 하늘의 중심엔 누가 있고? 이 북극성이 있고요. 북극성이 이렇게 있고 이 북극성이 요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냐,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번에는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여기는 다 시계 방향이잖아.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왜 하필 여기는 반시계냐라는 거지.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머리 위로 이렇게 별이 지나가고 있어. 여러분 눈앞으로 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해봐. 별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지금 여러분 보기엔 무슨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 별이 동시에 떠서 남을 지나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별이 이렇게 움직이면 지구의 자전 방향에 다 서해서 동이지. 근데 여러분 뒤에서도 이렇게 별이 움직이겠지.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방향은 남쪽이잖아. 여러분이 그러면 북쪽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돌려서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이겠어? 여러분 일단 몸을 돌리시면 별이 요렇게 간 것처럼 보이겠지. 요렇게 여러분 보기에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 요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돌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좌우가 어떻게 돼? 뒤집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 돼? 그래서 근데 그 자전축의 끝 북쪽 끝이 어디에 닿았느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천구의 북극이라고 해요. 천구의 북극이 어디에 맞닿았냐면 북극성에 맞닿아서, 그러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들이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북극성이 여기 있고요. 어떤 특정 별 A라는 별이 있는데 A가 있다고 해봐. 자, 지금 그럼 별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생각을 해봐. 일로 갑니까? 스몰 A입니까? 스몰 B입니까? 이쪽은 지금 어느 쪽 하늘이야? 북극성이 있으니까 북쪽 하늘이겠지. 그쵸? 북쪽 하늘인데 그러면 스몰 A 방향으로 가겠어? 스몰 B 방향으로 가겠어? 별은 어떻게 보일까? 지구에서 보면 어디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북쪽 하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라고 그랬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스몰 A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쵸? 어? 근데 스몰 A 방향으로 가. 응, 스몰 A 쪽이 맞아.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몇 도냐? 30도야, 30도. 그럼 몇 시간 지났을까? 여기 각이 30도라면 몇 시간 동안 관측한 걸까? 그렇지, 2시간 동안 관측을 한 거죠. 왜? 1시간에 15도씩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관측했으니까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계속 하겠지. 자전을 이렇게 뱅글뱅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0도가 지났으면 아, 2시간이 지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아, 그래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이동 방향을 보고 노출의 값을 보고 이게 어느 쪽 하늘이냐 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알아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아, 자, 이 지구에서 보면은 북극성은 이 천구의 북극 끝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적도선이죠. 적도선일 때 저위도에서 보는 거랑 저위도에서 보는 북극성의 위치랑 중위도에서 보는 북극성 위치랑 고위도에서 보는 북극성 위치랑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 저위도에서 보는 북극성 위치, 중위도에서 보는 북극성 위치, 고위도에서의 북극성 위치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위도 같은 경우 적도 지역이라고 합시다. 적도 같은 경우는 자, 이 천구의 북극. 자, 지금 봤을 때 천구의 북극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쪽에 북극성이 있어. 이쪽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북극성이 여기 있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제 별들이 회전을 하니까 그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별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 있으면 웬만한 별,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은 다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무슨 얘기냐? 밤하늘 쫙 펼쳐있으면 내가 뱅글뱅글 굴면 딱 서 있으면 밤하늘에 있는 별은 죄다 볼 수 있겠네. 그치? 안 보이는 별이 있을까 없을까? 적도에서는 있을까 없을까? 뭐 많이 잘 이해 못하는구나. 자,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 봐봐. 밤하늘에 막 별들이 떠있어요. 밤하늘에 막 별들이 떠있어. 그러면 이 적도에서는 지구가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도니까 자, 이쪽 면에서 이거 뱅글뱅글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은 다 보이겠지.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은 다 보이겠죠.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중위도는 어떻게 되냐? 중위도. 자, 저희도 이렇게 되고 중위도는 어떻게 되느냐? 중위도는 어느 쪽에 북극성이 있어? 이쪽. 이쪽이 북극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북극성 기준으로 어떻게 돌아? 별들이 이렇게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니까 자,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별도 있고 혹은 자, 내가 여기 있으면 요쪽 밑에 있는 별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요쪽 밑에 있는 별. 요쪽 밑에 있는 별은 보일까 안 보일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기울어져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겠죠.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이제 지우고 그럼 이제 고위도는 어떻게 돼요? 고위도. 고위도는 내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어? 내 머리 꼭대기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 별들이? 요렇게 회전을 하지. 요렇게 회전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아요. 옆으로. 뱅글 뱅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도니까 그러면 자, 내 옆으로 이제 별들이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요 밑에는 남반구 쪽에 있는 별들은 볼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보겠죠. 그치? 자, 그때 이렇게 항상 보이는 별들 있잖아. 항상 보이는 별 이런 거 주극성이라고. 주극성. 주극성이라고. 주극성. 주극성이라고 그래요. 이 주극성의 별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죄다 주극성이지. 다 주극성. 그러니까 주극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밤이 되면 밤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밤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보이는 별이 주극성이에요.
알겠어요? 북축성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살아생전에 이 지역에 있으면 절대 못 보는 별. 요 밑에는 절대 못 볼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전멸. 그래. 전몰성이라고 해. 전몰성. 전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신 이제 떴다가 졌다가 하는 별도 있잖아. 떴다가 졌다가 하는 별들. 요 별을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뭐 있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갑자기 생각하고 그냥 얘기해봤어요. 참 어쨌든 고위도는 위도가 90도잖아. 고위도 위도가 90도죠. 90도인데 자 보면은 북극성 위도도 얼마야? 북극성 고도도 90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도를 잡을 때 뭘 기준으로 잡았느냐? 이 북극성의 고도를 기준으로 항상 위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적도는 0도죠. 왜? 북극성의 뭐가? 고도가 0이니까. 그래서 위도는 0인 거야. 중위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위도 한 몇 도 정도에 살아요? 한 30, 한 5도에서 한 3, 요 정도? 37도, 38도? 요 정도 선이잖아? 34, 3?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극성의 고도도 요 정도 되겠지. 위도가 이 정도 돼요. 약간 이제 중위도, 고위도 사이 정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중위도는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한 이런 현상들이 있죠. 자전의 현상들인데 이거는 지동설로 설명이 돼야 안 돼. 지동설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수영. 지동설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은 뭐죠? 지동설을 믿죠. 그럼 당연히 지동설로 설명이 되겠지. 그치? 자, 신영씨. 천동설로 설명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이 현상들. 천동설로 설명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돼요. 돼요? 될까 안 될까? 잘 찍어야 돼. 잘 모르겠어요. 자전의 현상이죠.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현상이라는 거는 천동설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오직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를 알아내야 된다. 증거는 천동설로 설명이 돼야 안 돼. 증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증거는 설명이 안 돼. 왜? 천동설이라고 하는 건 지구 중심설이라 지구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자전도 하면 안 돼. 근데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지구 자전의 증거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가 있느냐. 자전을 하는데 거의 한 20분 넘게 떠들고 있죠.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지구 자전의 증거는 뭐가 있느냐? 자전의 증거.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첫 번째 증거는 진자 운동이야. 푸코 진자 운동이라는 거야. 푸코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진자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축을 놔두고 이렇게 추를 하나 매달아. 축을 놔두고 그냥 추를 매달아. 그럼 이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진자 운동이야. 그 뻐꾸기 시계 알아? 뻐꾸기 시계? 시간 땡 지면 뻐꾸기 뻐꾸 하면서 나오는 거. 그 밑에 보면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추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진자 운동인데 이 진자 운동의 의미는 뭐냐? 자, 이 진자라는 거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공중 위에서 지 자리를 왔다 갔다 하겠지. 자기 자리 왔다 갔다 하겠죠. 푸코라는 사람이 요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올려놓고 이제 흔들흔들 하니까 어때? 위에서는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땅이 이렇게 뺑뺑 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땅이 이렇게 뺑뺑 돌아버려. 땅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 봐봐, 내가 원래 여기 서 있었어. 원래 여기 서 있었어. 근데 조금 땅이 돌아가지고 어디로 왔냐? 내가 일로 왔어. 그 다음 일로 왔어.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진자를 공부 한번 생각해보자. 진자를 공부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반시계를 백업해 보니까 오히려 진자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땅이 지금 회전을 해. 땅이 어디로 회전하냐? 사회성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 만약에 공중에 떠 있다면, 지금 카메라 공중에 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이 카메라가 어떻게 보이겠어? 내 옆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진자가 마치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자, 이 진자는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땅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진자 운동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왜냐면 진자 운동이라는 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회전을 하진 않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어디로 가느냐, 북반구에서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반구는 방향 반대잖아. 그러니까 반시계로 이동을 합니다. 남반구는 왜냐면 이제 거꾸로 돌면 내가 이렇게 거꾸로 서 있잖아. 이렇게 거꾸로 서 있으니까 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반시계로 보이겠지. 좌우가 바뀌니까 남반구는.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 이게 어떻게 보여?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아니 미안해. 자,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이게 뭐야? 푸코 진자의 운동이야.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저위도에서 만약에 푸코 진자 운동을 시킨다. 저위도에서 시킨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지금 회전 축이 어디에 있어? 요렇게 돌지. 회전은 요렇게 되잖아. 이렇게 돌죠. 그치? 그러면 요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니까, 자, 이런 거야. 마치 이런 거. 내가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진자 운동을 시키는데, 자, 봐봐. 만약에 이 바닥이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면, 이게 땅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면, 근데 푸코 진자는 그 자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럼 회전이 보일까, 안 보일까? 무슨 얘기냐면, 푸코 진자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푸코 진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땅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 땅은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러면 땅의 축이랑 푸코 진자의 회전 방향이랑 어때? 따라서 이렇게 가지. 얘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땅이 이렇게 돌아. 그럼 푸코 진자 회전하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절대 안 보이겠지. 절대 안 보여. 그럼 저위도에서는 푸코 진자 운동이 보여 안 보여? 적도에서는 절대 회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고위도로 옮겨보죠. 고위도로 옮기면, 자, 이번에는 요렇게 회전을 하잖아. 회전을 하니까 축구진자가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은 고위도는 하루에 한 바퀴 돌죠. 고위도에서 돌면 얘는 회전을 하겠지. 그럼 축구진자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 여기서는. 여기서 얼마일까? 딱 하루 걸리겠죠. 하루면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 축구진자 운동이 원래 제가 딱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한 바퀴인데 여기는 안 돌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 위도가 내려갈수록,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푸코 진자의 회전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이제 다 돌린다 한 이틀 정도? 정도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푸코 진자의 운동 이해하겠습니까? 푸코 진자의 운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공위성의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이라는 게 있어. 서편 현상. 서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위성 서편 현상은 뭐냐? 그러니까 곧 지구를 그리기. 인공위성 지구는 시도 때 없이 그리죠. 시도 없이 그리는데. 아, 자전적으로 설명 안 했네. 23.5도 기울어져 있죠? 뭐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미안해. 나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 오늘 할 게 많아서. 자,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공전을 하겠죠, 이렇게. 공전하겠지? 이 뒤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공전을 할 거란 말이지. 인공위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지구 자전을 딱, 자전, 뭐냐, 지구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위성이라는 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자, 이제 인공위성이 이렇게 도는데, 인공위성이 이제 이쪽에서 떠 있었어. 이쪽에 떠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지. 그때 내가 어느 지점에 있었냐면, 이쪽 지점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뭐래? 자전을 하겠지. 자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점점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이동을 했는데 아까 이쪽에서는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위치에 왔을 때, 그럼 내가 보기에는 지금 원래 내 어느 쪽에 있었어? 내 동쪽에 있었지. 이쪽이 서고 이쪽이 동이니까 내 동쪽에 인공위성 위치에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인공위성이 제자리에 오니까 이번에 내 어디로 갔어? 서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지. 그치?
인공위성이 이렇게 회전하다 점점 회전이 옆으로 이동했을까? 인공위성이 옆으로 이동하나요? 인공위성은 그냥 지축대로 그냥 돌 뿐이야. 지축대로 돌 뿐이에요. 근데 그동안 지구가 뭐 하는 거야?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마치 인공위성이 어디서 어디로 간 것처럼 보여? 동에서 서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준영이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해봐. 준영이가 공중에 떠 있는 인공위성인데 준영이 그냥 지 갈 길 그냥 가고 있어. 뱅글뱅글 돌아. 근데 그동안 이 땅이 이렇게 회전을 해. 그럼 그동안 준영이가 떠 있는 이 위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옆쪽을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점점 얘가 어디로 간처럼 보여. 요렇게 이동한처럼 보이겠지. 응? 그치. 얘랑 좀 비슷한 원리죠. 얘랑 좀 비슷한 원리죠. 얘도 그냥 지가 길 가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떻게 됐다? 치우쳐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이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거는 코리올리 효과라는 거예요. 코리올리 효과.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전향력이라고 해요. 전향력이라고 해요. 자, 전향력이라는 게 뭐냐? 전향력이 뭐냐? 자, 지구의 뭐 위도를 한번 나눠봅시다. 적도, 중위도, 저희도 중위도 보이고. 자, 이렇게 쪼개놓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배웠을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올 때 에너지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니까,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에너지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에너지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움직여? 대기와 해수가 움직이죠. 그래서 에너지 평형을 맞춰주잖아. 그래서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에너지는 어디로 가?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죠.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어디로 가?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요렇게 가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쪽에 이제 저위도가 아니 저기야. 여긴 고기압이 생겨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순환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순환만 있어야 한다. 근데 그동안 지구가 뭘 하느냐? 자전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전을 꾸준히 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요 움직임이 원래는 그냥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직선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치우치느냐? 북방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꺾여. 진행방향에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방구는 진행방향에 왼쪽으로 꺾이는 힘이 작용을 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여기를 가려고 해. 그럼 일직선으로 가려고 해도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어느 쪽?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요렇게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치우쳐. 반대로 남방구는 내가 여기서 일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떻냐면 이게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이 치우치는 힘, 이거를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향력이 의미하는 게 뭐냐? 봐봐.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옮겨줄 거 아니야. 저희들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옮겨주겠죠. 그치? 근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치우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저기압이죠. 여긴 고기압. 여긴 저기압. 여긴 고기압 이렇게 되잖아. 그쵸? 여기도 고기압, 고기압. 배웠죠? 이거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저기압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 치우치겠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 아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죠. 고기압으로 갈 때 에너지 치우치잖아. 치우치면 어느 쪽으로 꺾이겠어? 요렇게 꺾이겠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거 아니야. 그쵸? 여기는 고기압이 이제 저기압으로 올라가겠죠. 에너지가 이동을 할 거야. 바람 해수와 바람이 뒤에가 순환할 텐데 가려고 봤더니 어느 쪽으로 치우쳐? 오른쪽으로 치우치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부는 거지. 여기서도 내려올 때 어떻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남방도 마찬가지고. 남방구가 어떻게 돼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주 보던 익숙한 그림이 됐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어디로 오라? 북 동으로 올리. 북 동으로. 북동이잖아, 북동. 북동. 그럼 얘는 뭐야? 북쪽이랑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불어오죠. 이 바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북동 무역풍이라고 불렀어. 북광구 얘기 많이 봅시다. 우리 북광구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였지? 바람이 편서풍이죠.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이군요. 극동. 그러니까 원래라면 일직선으로 이 바람들이 이동을 해야 돼. 근데 바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꺾이느냐? 그건 바로 뭐 때문에? 이 전향력 때문에 그렇지. 자, 우리가 저기압과 고기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저기압과 고기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형성이 될 때, 형성이 됐을 때, 저기압은 우리가 어떻게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고 배웠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배웠을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온다라고 배웠어. 그럼 대체 이게 왜 그러느냐? 원래라면 진행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일직선으로 가야 돼. 일직선으로 가야 돼.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꺾여? 일직선으로 가려고 보니까 어느 쪽으로 꺾이는 거야? 진행방향에 오른쪽으로 꺾이잖아. 진행방향에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거지. 꺾여서. 꺾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꺾인 오른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거지. 오른쪽으로. 얘는 불어나갈 때 어디로? 오른쪽으로 꺾여 나가는 거잖아.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반시계고 시계방향 되느냐, 그것도 뭐랑 관련이 있어? 이 코리올리 효과, 전향력과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지. 이 전향력 때문에 그럼 이 전향력이 왜 생기는 거냐? 바로 지구가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뭘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향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자전의 증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푸코 진자의 운동, 인공위성 편산, 코리올리 효과.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푸코 진자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북반구에서는 푸코 진자가 어디로 회전한다?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서편산은 뭐 서쪽으로 가는 거고, 코리올리 효과. 북반구는 어느 쪽? 오른쪽으로 꺾이고, 남반구는 왼쪽으로 꺾인다. 라고,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구 자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지구 공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공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전으로 갑시다. 자, 다음 볼 건 뭐냐? 자, 지구의 공전이에요. 공전. 지구의 공전. 자, 아까 자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자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였죠. 그럼 이제 공전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전을 어떻게 한다?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한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이라는 거는 뭐야? 누구 주위를 돈다? 약간 타원 궤도로 해서 누구 주위를? 자, 태양이 여기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돈다?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게 지구의 공전인데. 지구의 공전인데. 자, 그러면 이것도 알아봐야지. 공전 주기는 얼마야? 공전 주기는 얼마일까요? 수기야. 지구의 공전 주기는 얼마일까? 그렇지, 1년입니다. 1년. 1년이고 이거를 날짜로 하면 며칠? 365일이 되죠. 공전 중이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이동할까? 응? 준영아, 하루에 얼마나 갈 것 같아? 1도.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에 1일 몇 도씩? 아, 자, 1도 퍼 디 이렇게 표시하겠죠. 하루에 1도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전의 방향은 어디냐? 여기서
그 막간을 이용해 한번 물어보네. 자, 시험. 태양의 자전방향 어디서 어디야? 동에서. 태양의 자전방향. 서에서. 그렇지, 서에서 동이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지구에서 동에서 서로. 태양이? 아니. 태양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흑점을 보면 어떻게 돼있어? 지구의 흑점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아, 그 얘기는?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구나. 알 수 있는 거지.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에 배웠잖아. 첫 시간에. 이거 이 단어 첫 시간에 배웠잖아. 태양계 형성이 될 때. 태양계 원반이 형성이 되면서 중심부의 원시 태양의 자전 방향과 나머지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일치하더라라는 거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공전 서에서 동이면 태양의 자전도 당연히 서에서 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전이라는 게 나타난 현상들. 공전에 의한 현상들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 자, 계절 변화가 나타나고요. 계절 변화. 그리고 태양의 연주 운동.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별의 연주 운동.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계절 변화는 뭣도 포함하느냐? 낮과 밤에 길이 변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길이 변화도 포함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태양빛이 비춰. 태양빛이 비추는데, 태양빛은 이렇게 비출 거 아니야. 자, 근위에서 위치할 때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자전축이니까, 적도가 이렇게 되고, 자전축이니까 적도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지금 여기는 적도 아래쪽으로 비추고 있죠? 적도 아래쪽으로 비추고 있잖아. 지금 여기는 어디가 더 태양빛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남반구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치? 그럼 북반구는 지금 이때 계절이 뭐야? 그렇지, 겨울입니다. 이쪽은 북반구 쪽이 더 많이 빛을 비추고 있죠. 여기는 계절이 뭐야? 여름이 되겠지. 계절이 여름이 되고, 그럼 여름에서 가을 지나서 겨울이 될 테고, 여기는 이제 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각각의 지점을 뭐라고 하느냐. 하루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우리 팥죽 먹는 날. 동지라 그래서 동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 동지점이라고 그래. 동지점. 그럼 낮이 제일 긴 날은 뭐라고 할까? 하지점이라고 해. 하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봄은 춘분이고요. 춘분. 춘분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추분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왜 나타나는 거야? 얘가 물론 이제 공전한 것도 있지만 모두 자전축도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 동시에 두 현상이 겹쳐져서 계절 변화와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천구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를 북점, 이쪽을 한번 남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제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지금 여기 겨울에는 태양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내려가 있어? 북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남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북쪽으로 많이 가 있어? 남쪽으로 많이 가 있어? 남쪽으로 좀 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지?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여기 태양에서는 겨울에는 태양의 뭐가? 짧잖아? 짧죠? 그러면 태양이 어디서 뜨냐면 요쪽. 경계는 이쪽으로 떠서 이렇게 지게 돼요. 봐봐, 태양의 변화를 잘 봐야 돼. 이건 이제 겨울이야, 겨울. 그다음 봄에는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진다고 해. 이렇게 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자, 지금 여기는 그러면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자, 1, 2, 3 여기 중에 하루 중에 태양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1, 2, 3 중에 태양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점,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지점 어느 쪽인 것 같아? 1이죠, 1. 아, 아. 길이만 딱 봐도 3은 짧잖아. 그치, 늦게 떠서 금방 지잖아요. 이게 3인 줄 알았어. 뭐? 이게 1이죠. 숫자까지 차분히 써놨잖아. 아, 숫자 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때가 어느 지점이겠어? 이때가 하지겠죠. 여기는 동지겠지. 동지. 그럼 여기는 춘분과 추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동지점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낮이 점점 길어졌다가 춘분점 지나 이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고 하지 찍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겨울엔 낮아지고 여름엔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그런 게인지 모르겠는데 창가 쪽에 앉은 애들이 창가 쪽에 앉은 애들이 여름엔 별로 햇빛이 안 들어와. 근데 겨울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어디가 들어오냐면 거의 그 뭐냐 교실 중반까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가끔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 어릴 땐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커튼 잘 치놓고 해가지고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겨울에는 좀 더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서 빛이 더 비스듬하게 들어와요. 좀 더 비스듬하게 들어온다. 그 우리 그림자 있잖아. 그림자도 자세히 보면 여름에 있는 그림자는 내 발 아래 이렇게 조금 진하게 생기거든요. 겨울에는 약간 연하게 좀 길어져. 정오에 좀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어. 그게 뭐다? 뭐 때문이다. 자, 자전축도 좀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 계절 변화와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인데 태양의 연주 운동의 방향은 어디 거리냐면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해서 동입니다. 서해서 동으로 가고요. 별의 연주 운동은 어디 거리냐? 얘는 동에서 서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먼저 태양의 연주 운동인데요. 태양의 연주 운동. 자, 태양의 연주 운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지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구 기준으로. 지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구가 여기 있고. 어차피 우리 지구에 살기 지구 중심으로 볼 텐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 살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해. 응? 느끼지 못해. 우리가 버스에 딱 타가지고 버스가 달리는 것도 어떻게 알아? 창밖을 보니까 하는 거지. 타건 가면 얘가 달리는지 멈췄는지 어떻게 알 거야? 배 같은 거 타보면, 배 같은 거, 배 밑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항상 시끄럽기 때문에, 배는 항상 시끄러워. 그래서 얘가 달리고 있는지 멈췄는지 알지 못해. 왜냐면 관성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면 나도 동시에 따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지.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도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 따위는 느끼지 못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게 뭐야? 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자전을 한다, 공전한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알게 뭐야? 옛날 사람들이 저 하늘이 이렇게 뺑뺑 도는 것처럼 생각을 했듯이. 우리도 안 배웠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태양이 이렇게 떠서 지나 보다. 그냥 지구 중심으로 그냥 하늘이 이렇게 뺑뺑 도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야. 자, 봅시다. 지구가 겨울일 때. 지구가 겨울일 때 태양은 어느 쪽에 있어? 지구의 동쪽으로 가죠. 자, 태양 위치를 잘 봐야 돼. 이쪽이 태양이야. 겨울일 때. 그 다음에 계절은 뭐야? 겨울단 모아요. 겨울단 모아. 아니, 계절이 겨울단 모으냐고. 봄이 오죠, 봄. 응? 봄이 오잖아. 그럼, 봄일 때는 지구 위치가 이쪽이지. 그때 태양 어디 있어? 내 밑으로 가죠. 내 옆에 있던 태양이 어디로? 밑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 되면 태양이 내 어디 있어? 내 이쪽으로 갔잖아.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러분 방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어디로 갔어? 태양이 이쪽으로 왔어. 그쵸? 그 다음 뭐야? 가을이 오죠? 가을. 가을이 오면 태양이 이제 어디로 가? 내 머리 위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자, 그러면 보기에 지금 여러분 보기에 태양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뺑글뺑글 도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의 연주 운동을 보면은 이 태양이 일정한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지구의 공전 궤도면을 따라서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태양의 길인 뭐가 나타나냐. 이 길을 황도라고 해요. 황도. 황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태양의 길을 따라서 태양 뒤편으로 뭐가 나타나냐.
12개의 별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해. 황도 12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여러분 별자리 처음 보면은 뭐 1월은 뭐 2월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양자리, 염소자리, 뭐 쌍둥이 자리, 뭐 천칭 자리, 뭐 있더라. 물고기 자리 뭐 이런 거 있죠. 뭐 사자 자리 이런 거 있죠. 그게 어디서 따온 거야? 황도 12궁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 뒤편으로 해서 이제 12개의 별자리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때는 지금 계절이 뭐예요? 태양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계절이 뭐야? 태양 아래쪽에 있을 때는 계절이 뭐예요? 뭐? 가을. 어? 뭐였지? 가을. 지구 기준, 지구 기준은 태양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때 어디야? 봄이죠. 이때는? 태양이 어느 쪽에 있어? 네? 옆쪽에 있어. 여름이겠지. 그럼 이때 하지 언제겠어? 하지 한 7, 8월 정도 될 거야. 7, 8월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랑 8월이라고 해서 8월 한참 뜨거운 여름이 8월이라고 해보고 여기가 그럼 몇 월이 될까? 여기는 2월이 되겠죠. 2월 여기는 아 8월이 아니라 7월이겠구나. 7월이죠. 7월 여기는 1월 여기는 몇 월이에요? 4월 여기는 11월 8, 9, 아니 10월이 되겠지? 자 여기 되죠? 자 그러면 이때 태양이 7월일 때 그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7월 별자리가 있겠지. 여기는 7월 별자리가 뭐예요? 7월의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 7월 별자리, 쌍둥이 자리가 있다고 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구에서 쌍둥이 자리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보일까 안 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 지구에서 쌍둥이 자리 보일까 안 보일까? 왜 안 보여? 반대쪽에 있어야 돼. 왜? 7월이니까 7월 별자리 보이겠지. 왜 안 보여? 태양이 뭐? 가려서. 봐봐. 만약에 지구에서 내가 이쪽 가. 그래, 태양이 보이지. 이때는 뭐야? 낮이잖아. 낮에 별자리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보겠지. 그러니까 얘는 죽었다 깨난 후 7월에는 못 보는 거야. 7월 별자리. 그럼 지구에서 보기에 편한 별자리는 어디에 있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요 놈이 편하게 보이겠지. 1월 별자리. 1월 별자리 뭐예요? 1월이 궁수입니다. 궁수. 그럼 요게 더 잘 보이겠지. 한밤중에 반대편에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있는 별자리는 그 계절에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는 별자리입니다. 대신 뭘 봐? 6개월 차이가 나는 그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황도 12궁이라고 부르더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구가 그러기에는 좀 더 깊이 배울 건데 여기서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별의 연주운동. 근데 아까는 연주운동, 그러니까 일주운동이라는 건 방향이 똑같았잖아. 근데 왜 이건 또 연주운동이 방향도 달라지느냐. 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한번 보는 거야. 태양이 여기 있고 그 다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뭘 해? 공전을 할 거 아니야. 공전을 하겠지. 그럼 지구가 처음에 이쪽에 위치해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텐데 어느 특정 별자리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별자리 이쪽에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밤하늘에서 이렇게 별을 봐야 돼. 밤하늘 이렇게 별을 봐. 매일매일 어떻게든 한번 봅시다. 매일매일 어떻게든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던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쪽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별을 보겠지. 태양의 반대편에 있어요. 밤이 돼야 별이 보이니까 별이 지금 어느 쪽에서 보이겠어 그럼? 이쪽에서 보이겠지. 그쵸? 여기서 보일 거 아니야? 내가 이쪽에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왔어? 남쪽으로 왔죠 지금 별이. 그치? 그럼 내가 태양 반대편 이쪽이 밤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여? 일로 오지. 별이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어? 동에서 서로 지금 서서 일로 가는 거 보이나요? 매일매일 몇 도씩 이동할까? 매일매일 몇 도씩 이동할까요? 이 별자리는 공전 주위가 얼마야? 1년이잖아.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1도씩 꾸준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별자리들이 어디로 간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보면은 별자리가 서서히 어디로 가고 있어?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는 걸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연주 운동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공전의 방향. 근데 이게 또 이제 일로 와버리면 이제 이쪽으로 오는 순간부터 이제 또 보여 안 보여? 지우가 이쪽 방향으로 오게 돼요. 이때는 별자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겠지. 왜? 근데 태양이 보이는 낮이니까. 낮에는 별자리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요만큼만 딱 보이는 거죠. 1년 중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운 뭐 계절별 별자리 있잖아요. 계절별 별자리. 아, 뭐 봄에는 뭐 있어? 봄에 뭐 있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쿠트루스, 데네블라 뭐 이런 거 떠있잖아. 별들이 떠있고. 여름 별자리는 하나 기억나는 거, 요 배가, 직녀성. 배가 들어있는 뭐 있어? 직녀성 들어있는 게 뭐냐? 검고자리죠? 그 다음에, 그, 알데바란. 견성. 알데바란. 알타이르냐, 알데바란이냐, 독수리 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여름에 보이고. 이게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뭐, 가을 되면은 페가수 자리만 떠있고. 그 다음 뭐 겨울 되면은 뭐 큰 개자리, 작은 개자리, 뭐 마차우 자리 뭐 이런 거 있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지금 오랜만에 별자리 떠올리니까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렇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자. 자, 이거는 천동설로 설명이 돼야 안 돼? 되죠? 천동설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다 가능합니다. 지동설 물론 되고 지동설은 맞으니까 되는 거고 천동설도 이걸 설명이 돼. 근데 오직 천동설로 설명이 되는 현상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언가 하니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 별을 연주시켜요. 별을 연주시켜입니다. 자, 별을 연주시켜는 여러분이 잘 알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할 때 어떤 특정 별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관측하는 위치가 바뀌게 된다. 이걸 이제 시차라고 하고 그 절반을 이거를 연주시차라고 하잖아. 자, 연주시차라는 거는 천동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연주시차가 나타난다는 건 뭐야? 지구가 공전을 한다라는 거였지. 이거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패스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광행차라는 게 있어. 광행차. 광행차란 뭐냐? 광행차란 여러분 그 우산을 써. 비 올 때 우산을 쓴단 말이야. 내가 서 있으면 우선 어땠어? 위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치?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비가 위에서 내리니까. 근데 내가 걸어가. 우산을 약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약간 기울이지. 달려가면 더 기울여서 내가 이제 전속력을 뛰어야 돼. 우산 앞으로 딱 해놓고 막 뛰잖아 이렇게. 왜 그렇게 뛰어야 돼? 왜 그래야 돼? 자, 우산이 있으면 내가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시다. 우산이야, 우산. 파라솔처럼 생겼지만 우산이야. 자, 정지했을 때는 비가 이렇게 오잖아. 그쵸? 비가 위에서 아래 떨어지니까 위로 쓰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움직이면 자, 지금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치 어떻게 온 것처럼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왜냐면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요거는 잘 생각을 해야 돼.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맞죠?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그치? 근데 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때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얘와 얘의 축이 어떻게 만들어져?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밑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옆으로 꺾여서 이렇게 들어오겠지. 힘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저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어. 화분이 이렇게 떨어진다 칩시다. 화분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있으면 화분 맞을 일이 있어 없어? 화분 맞을 일 없지. 근데 내가 막 달려가고 있어. 달려가고 있어. 앞에서 화분이 떨어지면 내 머리 맞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정지했을 때 내 머리 위에서 화분이 떨어져. 근데 내가 앞으로 가고 있어. 그럼 내가 이 화분 맞아 안 맞아? 안 맞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요거는 내가 이렇게 피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데 내려오고 있는 게 여기서 맞잖아.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야? 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얘의 거리가 내려오면서 나랑 가까워지죠. 응?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나랑 가까워지잖아. 그럼 마치 얘가 보기에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랑 가까워지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광행천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정지해 있으면 나타날 일이 없어. 수직으로 떨어지거든, 빛이.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날 일이 없어. 근데 광행천은 마치 어떤 거냐면 지구가 진행을 하는데 그때 별빛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마치 어떻게 내 앞쪽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광행천이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 이 각이 점점 내려가겠지, 이렇게. 정말 빠르면 거의 앞에서 온 것처럼 보일 거라는 말이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시현이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나요? 수희도 알겠어? 이런 거라고. 이게 뭐다? 광행차라는 거예요. 광행차.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광행차는 나타나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의 진행방향 쪽으로 빛이 앞에서 꽂히듯이 나온 걸 보게 돼요. 왜냐면 별빛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수직으로 떨어져야 맞거든. 별이 있으면 그 빛이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별빛이 지구를 꽂힌 것처럼 보이는 건 뭐 때문에? 바로 이 광행차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자,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입니다. 안 보일 것 같은 게 이쪽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별빛 스펙트럼 변화가 뭐냐? 자,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전을 하겠지. 스펙트럼 변화는 여러분이 이제 배웠잖아요. 스펙트럼 변화는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이제 특정 별이 있어. 그럼 별에서 이제 빛의 파장이 날아올 거 아니야. 빛의 파장이 날아오겠지. 슝슝슝 하고 날아올 거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구의 공전을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 때는 어때? 뒤에서 앞으로 가고 있지. 그치? 뒤에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죠. 여기서 이리로 갈 때는 앞에서 뒤로 가고 있지. 그럼 우리가 뭐가 아니면 도플러 효과 기억나?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별빛 진행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파장이 짧아지죠. 그럼 진동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파장이 나타나겠어? 빛의 파장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원래 여기 있었으면 별빛이 일정량 어느 하나의 스펙트럼에 선 스펙트럼에 나타났을 텐데 내가 앞으로 진행하고 얘도 앞으로 오니까 그 파장이 어느 쪽으로? 청색 쪽으로 치우치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 밑에서는 청색 편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뒤로 진행하죠. 뒤로 가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파장이 길어질 거 아니야. 별빛이 나 멀어지고 얘가 오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지구가 그대로 위치해 있다면 그 자리에 정지해 있다면 편이가 일어난 일이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지. 전혀 없는데 1년을 주기로 특히 이제 6개월을 주기로 해가지고 적색 편이 나타났다가 청색 편이 나타났다가 적색 편이가 점점 강해지는데 약해졌다가 청색 편이가 점점 강해지고 약해지고 계속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더라는 거지. 어떤 별빛을 올 때 그러면 생각을 한 거지. 아, 이런 편이 현상이라는 거 보니까 별이 지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뭐다? 지구가 공전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구의 공전에서 알아봤어. 공전의 증거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나타난다. 기억해야 하실 거. 별의 태양의 연준동은 어디서 어디? 서해쪽으로 가고 별의 연준동은 동에서 서다. 그리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와 낮과 밤의 길이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공전의 증거는 연주시차, 광행차, 그리고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거기 밑에 보면은 개념이 키기 있어요. 개념이 키기. 지금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주세요.